평소보다 정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어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남자랄 테스트. 저번엔 저희가 여자를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이번에 시청자분들이 내가 얼마나 남자에 대해서 잘 아는지, 남자는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지. 왜 남자들은 키스할 때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걸까요? 그냥 쉽게 약간 고급 용어 써본다면 동향 파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뜨면서 뭘 봐요? 그녀의 모습. 그녀의 모습. 그녀의 향기. 그녀의 눈을 감은 그녀의 모습을 보면 더 뭔가 좋지 않나요? 아 맞네요. 눈을 감고 있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뜨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남자랄 컨텐츠라면서 여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남자는 짐승이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짐승인가? 왜 혼란스러워 계세요? 아, 혼란스러워. 첫 번째, 남자들은 첫 만남에 본인에게 호의적인 여자들을 볼 때 여자가 자신한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남자를 모르시나? 이렇게? 왜요? 남자들 어떻게 하는데? 막말로 저는 미용실 가면 미용사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말로. 그 서비스업에 계시는 분들의 단순한 친절도 남자에게는 호감으로 비춰져요. 어? 이 여자분이 나한테 호감이 있나? 제가 X를 한 이유는 호감으로까지 생각 안 하고 사귀는 줄 알아. 호감은 아니야. 어? 이게 정답이네. 제 끝나고 나 가기 전에 나한테 번호 물어볼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갑니다. 보통.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자뻑이 조금 숙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남자들도 여자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면 선톡, 선 연락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이거는 뭐 사람으로서 뭐 남자니까 무조건 선톡하고 선 연락하고 확신이 안 줘도 남자가 하겠다 하는데 남자들도 생각보다 여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슬픈 영화 보면 눈물 팡팡 흘리고 생각보다 여립니다. 그쵸? 똑같이 소심한 것 같아요. 남자라고 해서 생각 없는 거랑 소심한 거랑은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은 조금 없긴 한데, 조금 단순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소심하지 않다 이건 아니에요. 그럼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같으면은 머뭇거리게 되나요? 당연히 머뭇거리게 되죠. 주변을 맴돌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남자들이 야한 농담을 하는 이유는 그 여자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대부분이다. 하나, 둘, 셋. 어? X, 오히려 진지한 관심 있으면 야한 농담 안 하게 되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야한 농담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단 둘이 있을 때. 그건 오네요. 네. 왜냐면 관심이 없으면 그런 말 안 해요, 절대. 이게 절대 조금 여자분들이 좀 예민하게 가질 수 있는데 쉽게 봐서, 날 가볍게 봐서 야한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좋게 봐서 그럴 경우가 많아요, 되게 생각보다. 막 수위 센 거 아니라 좀 수위 센 거 말고 그냥 뭐 예. 가볍게 던질 수 있는 거. 그렇죠. 그쵸, 가볍게 던질 수 있는 농담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 그 문이 정말 마음의 문이... 그러면 이제 주관식 문제로 넘어갈게요. 오케이. 여자친구가 그날일 때 남자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나요? 좋됐다. 일단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리냐면 그거에 대해서 이 간접적인 경험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미지의 세계야. 이머전시야 그냥. 그냥 윙윙윙윙윙 올리는데 원인은 몰라. 저 사태가 뭔지 몰라. 그냥 나는 좆됐어 오늘. 난 사려야 돼. 보고 들은 건 있어. 어디서 뭐 초콜릿을 사오래. 막 초콜릿 사. 근데 이게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어.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초콜릿이 초콜릿 사와도 화내지. 정확히 아주 표현을 명답이에요. 다음 문제입니다. 여자들이 일부러 튕기는 걸 알았을 때 남자의 속마음은 무엇인가요? 여자가 안 튕기는 건데 그냥 싫은 건데 튕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진짜 남자들. 아 얘 괜히 나한테 튕기네. 한번 튕기네. 맞아요. 튕긴다고 생각이 들면 아이 왜 그러냐 이러면서 더 들이대죠. 막 더. 진짜 싫어? 오빠 진짜 간다? 너 진짜 다음 주에 나랑 영화 보기 싫어? 진짜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통 여자가 튕길 때는 남자가 진짜 싫어하는 줄 알 때가 많고 여자가 진짜 싫을 때는 튕긴 줄 알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게 눈치를 못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그 거절할 때는 진짜 예의 이런 거 차려서 조금 돌려 말하면 튕기는 건 줄 아니까 조금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친구인 여자를 한 번도 여자로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남자의 속마음은 사실일까요? 하나 둘 셋. 아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의 한 통제에서 말할게요. 뭐 이
한 번씩 여자로 보일 때가 있어요. 확실히 물론 그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고백하거나 막 들이대거나 이러진 않지만 친구로서 어떤 단둘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여자로서 확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싫어. 아니야. 나 없어. 나 없어. 나 아니야. 물론 친구 코스프레를 하면서 슬쩍 들이댄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친구라고 한번 생각이 들면 여자를 안 보입니다. 저는. 여자들은 못 푸는 문제. 여자는 오늘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떠나서 혼자 너무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에게 문자로 놀이공원에 가서 놀자고 했고 남자는 여자와 놀이공원에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남자는 미리 맛집 검색을 해서 아는 맛집에 여자를 데리고 와서 저녁도 맛있게 먹었고요. 남자는 후식으로 여자와 프랜차이즈 커피집에 가서 제일 비싼 커피를 마셨어요. 남자는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여자의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여자는 너무 재밌게 놀았다며 조심히 가라고 입술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자는 여자에게 삐져 있었습니다. 와, 이거 참 큰 문제네. 내가 남자를 안 보이나?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 일단 이 남자는 왜 화가 난 거죠? 저는 말하기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말 안 할 거예요. 이 남자들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니네가 지금 웃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알면서 놀리는 거 아니야 지금. 오빠들이 이 남자분이 왜 화난 이유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돼. 같이 화를 내고 계시면 안 돼요. 여자친구가 나를 좋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 충분히. 맞아. 남자가 원하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야. 오늘 나는 여자친구랑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싶은 거야. 엔딩이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 아니 진짜 이거를 오해하고 남자를 짐승으로만 받아들이면 이 남자의 감정을 이해 못할 거야. 맞아. 오늘은 진짜 최고의 잠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분위기를 싹 가는 거야. 영화라고 해서 기승전 결이 있잖아. 아 그런 의미의 비유. 영화에서 결만이 있으면 영화가 아니잖아. 기승전이 있는 거잖아. 남자는 하나의 영화를 찍고 싶었던 거야. 기승전 결을 찍고 싶은 건데 결만 보고 결을 위한 기승전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하여튼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울분을 표했을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테스트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마음의 공감을 갖고 어느 정도 맞추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100% 다 모든 질문들이 이렇게 팩트체크가 정말 알기 쉬운 콘텐츠였구나라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저는 굉장히 사연자분에게 공감을 많이 했고 여자분들이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남자에 대한 약간 안 좋은 선입견? 남자는 공감 능력이 없다? 요거는 조금 아니잖아. 물론 콘텐츠에서 제가 그동안 많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족하긴 해요, 실제로. 하지만 아예 없는 게 아니다. 없진 않다. 짐승은 아니다. 그들만의 로맨틱함이 있다. 그렇죠. 이건 팩트입니다. 어떤 미래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야. 아니야.